너 오늘 그날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식욕이 더 많이 당기고 단게 땡긴단 말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성들의 월경은 주기가 있죠. 근데 보통 월경 시작하기 한 1, 2주 전쯤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월경이 시작되면 해소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민해진다거나 우울해지기도 하고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유방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근육통이나 월경통이라고 해서 이제 복부 불편감 같은 것들 같이 동반하는 통증들이 있기도 하고 뭐 두통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가임기 여성의 75%가 한 번 이상은 이런 증상을 경험해 보셨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질병, 디지즈가 아니고 신드롬이라고 묶어놓은 건 좀 명확한 원인이나 명확한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그룹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거라는 거죠. 배란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월경 전까지 이 프로게스테론이 점점 수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도록, 즉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임신이 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꺼워지려면 많은 영양소들이 자궁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보다 식욕이 더 많이 당기고 폭식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특히나 단게 땡긴단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다 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일 수 있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이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감수성이 떨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세로토닌 농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있어도 행복하고 이랬다고 하면 뭘 해도 특별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단 음식들이 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 때문인 거예요.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냐 따라서 방침이 좀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SSRI라고 하는 항우울제의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고 폭식도 좀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주된 증상이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체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보통 피임약,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데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약들이 비교적 안전한 약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지만 나는 약을 먹기는 좀 무서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습관을 교정한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보조제 같은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요. 젊은 여성분들은 좀 모르는 영양제예요. GLA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중년 여성분들이 뭐 갱년기나 완경 후 불편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좋지만 젊은 가임기 여성분들도 PMS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관말리놀렌산 GLA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특히 내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꼭 보충해줘야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해주게 돼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내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PMS를 많이 겪는 여성분들이 검사를 해봤을 때 프로스타글란딘의 대사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유발을 해서 자궁통증이나 월경통 같은 게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종도 더 많이 유발을 하고 염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GLA를 잘 공급을 해줬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겠죠. GLA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거든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쌓일수록 몸에서 내장 지방도 생기게 되고 또 염증성이 되면서 몸에서 살찌기도 쉬운 체질이 되니까요. 실제로 이 GLA 영양제를 복용을 했을 때 비만이신 분들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좀 더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 좀 재밌는 연구 결과는 이거였어요. 체중 감량을 한 후에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요요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 성분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 성분은 비타민 B6예요.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수분, 물에 잘 녹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 쌓이지 않고 쉽게 쉽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를 해주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인데요. 특히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난자의 생성이나 세포 분열 같은 데도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요.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은 또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내가 좀 월경통이 심하고 근통증이 좀 심한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같이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소는 비타민 D예요.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세로토닌에도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실제로 세로토닌의 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우울하고 짜증도 더 쉽게 낼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폭식이나 이런 증상들도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사실 비타민 D는 굳이 보충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햇빛을 보게 되면 햇빛에 의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 성인 여성들 기준으로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햇빛에 대한 노출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비타민 D를 경고로 보충을 한다거나 주사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 몸에서 충분하게 이 농도를 맞춰서 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그 이상은 그냥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MS 증상 중에 하나가 수분 절약 부종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짜게 드시는 분들도 이 1, 2주 정도는 저염식으로 드시면 몸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레스예요. 여성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PMS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오래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뭐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